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 대포차 시간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김민진 차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끝나기 전에 지금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내일은 한 시간 늦게 만나는 거죠. 아, 제가, 모르셨나요? 아니 아니요, 제가 네. 우리 가영 아나운서한테 맨날 월요일 날부터 네.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음. 저희가 방송이 원래 여시 오십 분에 시작을 하는데. 9시 50분부터 왜냐면 이제 저희 시장이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예. 9시 50분부터 한 11시까지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오후 방송은 또 3시부터 4시가 아니라 4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한 시간 느껴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위에 다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맨날 올 때마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고객분들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월요일날 어 테마 일정 얘기하면서 음. 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아,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렇죠. 10시에 문을 연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오늘에서야 확인을 하네요, 제가. <laughs> 네, 또 바로 내일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아, 그렇죠. 마음으로. 내일은 수능 때문에 저희가 1시간 늦게 방송이 열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 그 분위기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 뭐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는 채권금리 어, 변화에 따라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 그대로 채권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에이. 지금 10년물이 4.45, 응. 어 금리 결정에 굉장히 민감한 어, 2년물 4.80인가요? 그리고 30년물도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어, 뭐, 항상 이제, 왜 시장이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 작년도 대비해서 급격히 줄어든 주식, 어, 편입 비중, 음. 포트폴리오에서. 음. 결국은 사람들이 주식 왜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야, 이렇게 어제 1% 올랐다가 내일 4% 빠지는 시장인데, 차라리, 어. 채권하고 말지. 그죠, 채권하고 말지. 근데 그 분위기가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채권금리, 채권에는 사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껴있다. 그래서 음. 투기적 선물 매수 포지션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네. 금리 선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분위기가 바뀌면은 후루룩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CPI 발표하고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뭐 리스코 문의가 연출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개장 초반 좋게 출발했었던 2차 연지, 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승폭을 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저는 아침에 사실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고 왔는데 머니투데이에서 이차연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올라오면 줄이시라고 어,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예. 어, 어제 올라온 부분도 부담이 되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올라온 것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한다면은 어, 장중에 이차연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 음. 다만 이제 좀 기대의 요소는 지난번에도 이랬어요. 네. 어, 이 차연주 관련주들이 시장이 올라올 때, 대략 한 9시 한 반, 40분 정도까지 약간 눈치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차연주주들 위주로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음. 시간이 이제 다 와가니까, 이 차연주 관련주들이 더안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오늘 막판까지 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 별로 안 좋네요 이 음. 부분은 아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laughs> 숨어있는 뭐 섹터들 뭐의료 식품 이런 데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2차전진나 반도체가 가야지 그렇죠 가 좋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오늘 대포차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어 오늘 이마트 실적이 어제 나왔고요 실적이 조금은 뭐. 애매했습니다. 어, 근데 증권사들의 평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SL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SL이, 어, SL 아메리카를 필두로 해서 미국 매출비중이 꽤 있는 회사예요. 음. 그래서 UAW 파업에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만한 회사기 때문에 실적 걱정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한6% 급락했었다가 다 밀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오늘 뭐 증권사들의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누구는 좋다, 뭐 누구는 어, 일부 장비의 눈높이 를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박살났는데도 왜 이런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지 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는 아, 슈프리마. 네.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농심. 아, 농심 왜 급락하는 거죠? 어, 농심의 급락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궁금합니다. 저도 리포트를 읽으면서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왜 아. 이렇게 나왔지?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죠. 참고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영향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어. ISC 음. 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어제 급등을 했었던 이제 뷰노. 네. 어, 이 부분까지 어, 네, 일곱 개의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삼양식품도 실적 좋았는데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네요. 시카우시라고 논하기에는 삼양식품은 농심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농심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마트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실적은 일단 부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어 분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이마트라는 회사는 뭐 연결로 해서 스타벅스도 있고요. 네. SK 컴퍼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세계 건설도 딸려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어, 뭐, 잘 아시는 온라인 쪽? 이런 쪽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돈 버는 쪽은 마트하고 SCK 두 개거든요. 근데 이 마트의 본업은 역시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실적이었어요. IBK 증권의 리포트고 대부분의 오는 리포트들도 본업의 성과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거는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laughs> 예. 볼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어, 영업이익이 779억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108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였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부진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은 비주력 사업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업황 부진에 따른 어, 영업 손실폭 확대 그리고 충당금 설정이 있었고요. SK는 기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고정비가 높아졌어요.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원두 어,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커버하지 못했고요. 온라인 쪽을 사실은 막 줄이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신, 어, 이마트도 사실은 쓱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 때문에 세탁컴이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본업의 실적 터널은 긍정적이에요 높아진 고정비에도 불구하고 어, 전문점 사업부의 안착 그리고 할인점 효율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트 본업은 이마트가 최고구나 라는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요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0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쪽에서 한 350억 정도? 네. 날라갔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350억이 아니라, s k 컴퍼니도 힘들다고 해도 몇백억 돈 버는 회사거든요. 어. 그러면은, 쓱 하고, 신세계 건설 쪽에서만 꽤 많은 적자가 나왔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진 않거든요, 리포트에서. 네. 회사가 하는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지, 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잘안 하시는데, 네. 예. IBK에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답답하셨나 봅니다. <웃음> <웃음> 어 구조적인 개선 방안은 본업의 집중과 비주력 사업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 음. IBK에서는. 음. 수년간 사업부 확장을 펼쳤지만은, 니네가 한게뭐 있어? 네. 과감하게, 아예 좀, 어,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약간 완화를 하셔서, 그렇게 확장을 펼쳤지만은, 본업과의 시너지나 자체적인 성장은 제한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마트가 경쟁력이 높은 쪽은 식품 중심의 오프라인 채널입니다. 저도 음. 잘 몰랐는데, 식품이 강점인가봐요. 이마트가. 어,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회사가, 효율적인 오프라인 확장을 지속하겠다라고 최근 밝힌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먹을 거는 아무래도 근거리 유통망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차별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망 확대에 오히려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음. 의견을 좀 개진을 하셨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부인은 원래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어, 그, 추석,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상당히 그래도 개선이 됐고, 어. 4분기도 견고한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비주력 사업부를 좀 줄여나가면은 이마트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어,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신세계 건설은 좀 생뚱맞긴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살펴봤고요. 두 번째 SL은 <laughs> 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네.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잘 나온 건지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잘 나왔으면은 영향이 생각보다 없었구나 이렇게 어... <laughs>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어... 걱정을 많이 했죠. 어. 왜냐하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라는 게 그리고 예전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를 보면 은 어디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냐면 GM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UAW 하면 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제 세개 회사가 공장 문을 멈춘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음. 하나증권의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어, 실적이 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보시기에도 야 이거 주변 상황 만만치 않았는데 잘 나왔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보도록 하죠. 우선 성장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 뭐 사실 동력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 이 회사는 헤드램프 그리고 기타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BMS죠 이 세계가 주력 이회사의 수주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수주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능력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지금은 변하지 않았는데 미래가 변할 거야라는 우려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산이 났어요. 어~ 이번 영업이익이 827억 yy로 70% 상승한 실적이었습니다. 작년도 6월 달에 SM 미러텍이라는 회사를 편입을 시키면서 기저가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저 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어, 상당히 견고한 실적이었고 음.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가 사라지면서 10%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0%나 늘었어요. 와. 인도가 1% 감소를 했지만 한국, 유럽, 남미가 11 10 67% 증가를 했고요. 음. 아까 얘기했던 u a w 북미 파업 무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작년도까지도 아직까지 이제 공급망 이슈. 음.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해소됐어라고 폄하할 수 있겠지만은 이익이 70%나 늘어난 것은 결국은 다양한 고정비 커버와 함께 인건비도 엄청나게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이고 부가가치 제품, 그러니까 믹스 개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런 제품의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전기차, SUV, 럭셔리 모델 향, 고가 LED 램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어, 부품사도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얼마나 왔는지 봤더니요. 올해 목표치가 1.3조 정도였어요. 네. 근데 3분기까지 누적 수주 1.72조 였습니다. 어, 벌써 달성했네요. 그렇죠. 한참, 3분기까지 조금. 누적으로. 네. 그 금액 중에 80%가, 어, 램프였어요. 어. 그러니까 1.72조에 80%면은, 어, 대략 1.3조에서 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어,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전동화 쪽도 한6% BMS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샤시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치라고 할수 있는 램프 쪽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이 1.72조의 수주금액은 최근 4년 연평균 수주금액이 5,920억이었고요. 어, 아, 램프 수주금액이 있었네요. 1.38조 원인데 과거 4년 평균 2,440억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고객별 비중은 현대차 그룹이 65%, GM이 17%, 중국이 3%, 기타 지역이 15%인데, 현대차 여전히 잘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꺾여 내려왔다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 SL이 원래는 그래도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음.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어, 차체 바디 이런 것들보다 LED 램프 이런 쪽들이 그래도 성장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다른 부품사들만큼 내려왔다. 음. 거기에 배터리 시스템도 한다. 이러면은 기대감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북미 쪽에 어마어마한 흐름들 그리고 어, 현대차, GM 뭐 이런 쪽에 여전히 강한 또 수주 흐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SL은 현재 주가는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같이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이오테크닉스 어닝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반면에 네. 그래서 TP 하향까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음. 저는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까 여쭤봤었죠. 네. 사실 3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고요. 어, 물론 이제 이 주식보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 그게 마이너스로 잡혀서 어, 전환사채나 이런 걸 발행하면은 회계적으로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음. 이오 테크닉스의 꾸준한 체력 그리고 어,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장비들의 기대 요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몇몇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와, 그런데 네. 삼성증권은 소폭 낮췄어요. 하지만 어,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 나왔습니다. 컨셉이 135억이었는데 크게 하회했죠. 어, 비용 단에서 성과급 비용이 조금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력 장비인 아 죄송합니다. 어, 그 실적이 안 좋았던 ISC예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라 음. 이오테크닉스는 순전히 잘못 팔아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어, 부담이 좀 잡혔고요. 어, 정정을 할게요. 이번 어, 기대 요인은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이 회사는 원래 레이저 마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옆에 새기는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닐링이라든지 다음에 드릴링 이런 음. 것들을 레이저화한 장비를 주력 반도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음. 근데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본 디스코에 이은 이원화 업체 뭐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퀄 통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음. 사실 이번에 기대를 했거든요. 네. 퀄 통과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주 받고 매출 반영이 되니까 이게 없었고 아, 이 뉴스를 기대를 했던 그렇죠. 거죠. 아. 그리고 3분기 의 실적이 그래도 좀잘 방어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오테크닉스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줬던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어, 실적 어, 시장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왜 목표 주가를 하향 하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주력 장비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성과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내부로 라인들 체크를 좀해 봤더니 24년도에도 반도체 캐파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워낙 선단 공정과 hbm 쪽에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경우들은 지금, 어, 재활용. 그래서 이제 부품 교체라든지 옵션을 추가해서 공정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닐링 장비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탠스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디스코에 이은 이원화 장비로서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어, 고객사 HBM 캐파 증설이 하반기에 몰려있고, 생산성과 원가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다. 음.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 거기에 더해서 이 UV 드릴러라는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라 하고요. 어, 레이저 그루빙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사트 업체에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할수 있는 레이저 언리링 장비 쪽에, 어, 장비 재활용 기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물량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지만은 회사의, 어, 공정, 공정 난이도 증가에 따른 장비 단가 상승, 음. 음. 그리고 낸드의 진입, 이런 것들과 같은 성장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권은 이오테크닉스의 눈높이는 좀꽤 낮추셨고요. 네. 어,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저 커팅, 이런 장비들, 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이싱이나 그루빙 장비, 이런 것들이 올해와 내년도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전사 매출액 비율이에요. 음. 그럼 이게 지금 2에서 3%, 내년도에 10%. 근데 이 언일링 장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뭐, 보시다시피 워낙 높았었던, 아, 요거는 이제 어, 매출액 비중은 아니죠. 어,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던 금액에서 지금 티도 안 나던 장비들보다 부진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였고요. 이렇게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면 늘 제가 또 곰차장님은 그럼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곤 하거든요. 저의 의견이요.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사심이 있지만은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 기업이었어요. 예전에. 이었다. 어,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안 들고 있으니까. 아, 네. 어, 이제 뭐, 좋든 말든. 네. 그래서, 음, 이 회사가 가진 레이저 장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좀 나오면은 항상 봐야 되는 기업 중에 어, 하나다. 어. 저는 반드시 장비업종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 이번에 실적이 잘안 나왔더라도. 네. 벨리에이션이 네. 비싼 종목이라서, 이거를 과연 좋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좋게 볼까? 또 음.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 저 같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싸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것 같고요. 기타 리포트 넘어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마부터 내 종목인데 농심이 너무 궁금해요. 채팅 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농심부터 할게요. 네, 제가 농심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음. 영업이익이 오백오억 나오면서 어 yoy로 매출액은 9% 증가, 어 영업이익은 뭐 굉장히 좋은 실적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HTS를 볼게요. 제 얼굴 잠깐 빼주시고요. 네. 왜 HTS 보냐면은 최대 실적인데 왜 빠져? 막 이런 채팅도 그렇죠. 있었고. 농심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어. 예 네, 여기를 보시면은요. 네. 연간 기준 실적으로 보도록 하죠. 동심이 2018년도에 900억 벌던 회사고요. 19년도에 800억. 그러니까 이때는 라면이 그냥 그냥 라면이었을 때. 네.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이럴 때.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1,600억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 아웃라이어 실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60억, 1,100억. 그럼 뭐 이때보다 좀 좋아졌구나. 이때 900억 나왔으니까 뭐한2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분기 기준으로 얼마예요? 300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심이라는 회사는 제 기억에 분기 기준으로 한 3, 4년 전에 200억 벌면 괜찮은 회사였어요. 200억, 뭐 250억. 근데 이번 분기 실적 557억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회사가 두 배나 성장을 한 거예요. 네. 뭐 성장이라기보다는 두 배나 이익이 좋아진 거죠. 매출액도 지금 뭐 그때 당시 대비해서 70%나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실적의 근간은 어디냐? 어,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팔았겠지만은 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실적에서 국내 매출액이 9%가 증가를 했어요. 일부 제품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법인이 마이너스 3예요 어? 우리가 농심이라는 회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였어요? 미국에서 잘 팔려. 미국에서 어? 부동의 1위 회사, 라면 회사와 점유율이 지금 10% 안쪽으로 줄어들 것 같아. 이거 몇 년만 지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농심에 나면은 미국에서 대단해. 뭐,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해외법인 쪽에서 마이너 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붕괴 500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어,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 주요 국가들 중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환효가로 마이너스 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어, 위안화 결제 기준으로는, 어, 좋았겠지만은, 달러화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음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된 실적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법인 마이너스 3%, 거기에 매출비중 가장 큰 미국 3% 부, 아니, 3Q 부진? 음. 아무리 리포트에서 4분기부터 재차 성장 가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음. 시장에서는 숫자로 증명해라고 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농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 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안 좋았지? 음. 이거를 명확하게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어,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빠지는 이유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No. 해외 법인 쪽에 부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 4분기에 다시 미국 성장했는데요 이러면 농심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실적은 분명히 좀 아쉬웠어요. 음. 실적은 아쉬웠는데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리포트였고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16% 정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플러스네요. QoQ로는 35% 가량 성장이 나왔고요. 어,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변화 요소가 뭐 있냐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이 보안 입출입 시스템 솔루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어, 어딜 갈때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던가, 음. 어, 이런 것과 뭐, 기타 이제 보안 솔루션을 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쓰냐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써요. 음.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좋은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성장에 제한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 B2C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브랜드력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인데, 그쪽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 편의점, 그리고 공유 오피스,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CU 편의점 매장 내에 솔루션을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구독형 출입 인증 서비스를 일본에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무인 하면은 또 일본이 약간 원조 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진출을 했고, 어, 최근에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점포들의 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난 사고도 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어, 보안 시스템 내에 안면 인식 비중 상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으로 음, 예전에 이제 저희 뭐좀 강력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창구에 이렇게 앉으면은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왔다 이렇게 등록하고 오.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네. 사람들도 못하게 네. 그런데 다 지문이었는데 이제는 안면 인식으로 많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asp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 데이터 센터 에퀴닉스라는 곳이 동사에 어, 보안 시스템을 써요. 그러면은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센터는 보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데도 슈프림크가쓸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ISC입니다. ISC 아까 제가 이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SC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2억이고 영업손실이 79억인데. 주식 보상 비용이 137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면 컨센 102억에 수정영업이익은 57억이다. 이것도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왜 급등을 했을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 회사의 이제 전통적인 세트 관련된, 어, 러버 소켓?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은, AI CPU가 이종 집화 집적화라는 패키징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다이 크기가 좀 넓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면적기판의 동사의 러버 소켓이 경제성과 양산성이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음. 이거는 이제 그냥 내년에 기대소예요 음. 그러면은 왜 어제 급등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고객사의 점유율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어제도 언급을 어, 마감 시간에 드렸지만은. ISC가 SK그룹으로 c 편입되고 니네 이제 SK 자식인데 음. 삼성전자가 열이 받아서 니네 거안써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ISC 주가는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S 사양 그리 삼성이죠 매출이 속해 점유율이 70% 정도로 국권이 1위를 가져간 것 같다 어... 근데 국권이 1위를 하고 있는데 SK이닉스는 s k c 가 ISC 사왔는데 여기 거안 쓸까요? 더쓸 쓰겠죠? 거다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ISC의 주가를 급등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어, 뷰노입니다 어제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죠 17% 오늘도 주가가 좋습니다 네. 이유는 매출 상승 때문이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어, 매출이 36억이나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하죠. 36, 36억이면 사실 저기 뭐 음식점 몇 개. 해도 <laughs> 어, 맛집들은 36억 나올 것 같은데, 유명한 갈비집 이런 데들은. 네. 근데 이게 무려 330%나 증가한 거고요. 이게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지금 적용 병원이 이 딥카스라는 것을 적용하는 병원이 딥카스는 이제 우리 어, 심혈관 질환을 미리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봤더니, 당신은 이제 심장질환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음.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병원, 적용 병원 수가 어, 22년 10개에서 현재 55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월별 영업이, 아, 월별 매출액이 사실은 한 2, 3억, 3, 4억 나오던 수준에서 4분기는 15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음. 좀 많기는 20억. 음. 그러면은 20억씩 4분기. 새 3개월이면은 60억. 네. 이번 분기 매출액이 36억인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미국 진출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것도 발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10K라는 것, 팜... 어 판매 전 사전 등인 등록 아니 승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딥브레인이 이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네. 딥브레인은 이제 뇌혈관 질환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단가가 더 높아요. 음.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럼 이거 잘 되겠어 이럴 수 있는데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비슷한 시 운전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병원에 진출하기가 편할 거다. 그래서 항상 이제 증권사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은 뭐, 모 증권사에서는 뷰노가 제일 빨리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내년도에는 어, 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아. 내용의 리포트였으니까요. 요 부분도 주가 급등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뷰노 36억 가지고 차장님 음식점이라고 했더니, 그런 파두는 뭐죠? 라는 <laughs> 또 얘기도 <laughs> 올라왔네요. 파두는 저기, 알바. <laughs> 아이바... <laughs> 죄송합니다. 에이, 뭐 그런, 어, 이, 그만큼 이제 작던 회사가 네.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저도 농담삼아 읽어봤고요. 이렇게 <laughs> 해서 대포차는 맞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생 마이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가길 좀 바라보겠고요. 내일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늦게 장 열리는 거잘 알고 계시죠? 저희도 방송 1시간 늦게 9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또 찾아와 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